안녕하십니까. 최정기 쌍둥아빠입니다. 아직 구독을 하지 않으셨다면 무료인 구독을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2022년 2월 11일 금요일, 공항철도 거막역을 출발하여 경인 아라뱃길과 정서진을 거쳐 청라 국제 도시역까지 약 12km를 걸었습니다. 정서진은 강릉에 있는 정동진이 대칭 개념으로 광화문을 기준으로 정서쪽이며 인천 서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경인 아라뱃길은 행주대교 인근 한강 관문에서 시작하여 김포를 지나 인천 계양구를 거쳐 인천시 서구를 통해 서해 바다로 나가고 있습니다. 18km 물길로 2012년에 개통된 국내 최초의 내륙 운하입니다. 홍수와 치수, 물류 수송, 관광 레저 기능을 제공하기 위하여 건설되었습니다. 800여 년전 고려 고종 때각 지방에서 조세를 중앙정부로 운송하려던 항로를 개혁하였으나 난공사의 어려움으로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 이후 간헐적으로 운하 건설을 계속 추진하였으나 자본, 인력, 기술이 한계로 좌절되었으나 급격한 도시화, 지역개발 등으로 1987년 이후 오랜 기간 동안 경인 운하 사업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 끝에 2009년 드디어 첫 삽을 뜨게 되었고 2012년 마침내 국민들 앞에 경인 아라뱃길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보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엔 건강한 모습으로 더 유익한 방송을 약속하겠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